본부 붕괴 흰섬의 분노. 두 형제 모두 놓치지 않겠다 말했을 텐데. 자, 한번 맛있게 먹어줄게. 수고. 수고요. 오우야, 핵이 능력. 걸렸어. 흰수염 걸렸어. 어디 흰수염 안 돼, 얘한테. 안 돼. 흰수염 안 됩니다. 이거한테 맞겠다. 잠깐만. 아, 여기 있으면 안 됐는데. 아, 순간적으로 저 기술이 뭔가 하고 지켜봤네. 순간적으로 저 기술이 뭔가 하고 지켜봤어. 야야. 여기서 때려주면서, 그렇지, 이걸 이어주는 거고요. 이게 정말 쎄. 이게 너무 쎄. 아, 이것도 사기다, 이거. 이 기술도 진짜 사기네, 이거. 와, 저게 흰수염이, 이거 하는 거 있지? 이걸 밑으로 지나가, 이건 못 지나가. 야야야야, 샹! 여기까지 못 가겠다. 이거 안 되겠다. 그냥 끝내야겠다. 오케이. 끝났고요. 흰수염이 이렇게 뭐지? 그 막 이렇게 균열을 낼 때 그 밑으로 지나갈 수 있는 기술이야. 아카이브가. 그거 내가 못 보여줬는데 그것도 사기고. 아무튼 흰수염 아카이누한테 상성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루피를 넘겨라. 아카이누 집념의 주먹. 정상 전쟁 종반. 갑작스레 난입해온 검은 수염 해적단에 의해 흰 수염은 생을 마감한다. 그러나 대장 아카이누는 아직 루피의 목숨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. 끝까지 쓰레기. 대가족 시로히게와 크로히게 가이족단이었대 도도메오 사사레 소노 쇼가이오에다. 이 장면 명장면인데 이거 크로히게노 산센이었대 푸카마루 곤란. 다가 아카이누와 루피오 시티오니 오이츠즈케테이다. 루피를 넘겨라. 아카이누의 집념의 주먹. 스토코 환자인 듯? 징베 또 막아주고 있어. 얘가 안 죽는 게 정말 신기하다. 목숨까지 바칠 거래. 그래, 이제 바로 부탁하지 않고 목숨을 걷어주마 이 자식아. 간다. 멋있죠. 너무 좋아 카드가. 왔어. 이걸 딱 해주고 이거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로 게임 끝나. 이 게임 끝났어. 야, 완전 안 맞아 상성. 뭐야? 이완장? 여기 왜 나왔어 이완장? 이완장 여기 왜 나왔어? 나 이완장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나 이완장 안 죽이고 싶단 말이야.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완장을. 어디 있어 이완장, 일로 와.
어, 이건 자꾸 왜 이래. 가만히 있어봐 이한장. 선물 줄게. 내가 선물 준비했어. 안아줄게. 어, 마지막에 이런데서 내가 막 이러네. 사랑은 매질로. 고인 고이스 레벨업. 악을 용서치 마라. 끊임없이 갈망하는 정의. 해적들을 하나 남김없이 없애고자. 아니 진짜 좀 해군 편에서 조금 써줘. 진짜 미친 듯이 소리치는 해군 병사들. 아카이누는 선두에 서서 밀짚모자 루피의 목숨을 끊임없이 노린다. 단결하여 다가오는 해적들을 아카이누는 과연 피할 수 있을 것인가. 이거 뭐 진짜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 게 없네. 이게 상황에 따른 시점이 아니네. 내려다보는 시점은 한 사람이야. 해군이 정의가 아닌 거야. 해군 시점이지만. 아, 징베의 몸을 뚫었대. 에이스의 의지를 쫓는 사람들이 그를 하방. 어? 여기서 사왕 나오는 거 아니야? 악을 용서치 마라. 끊임없이 갈망하는 정의. 참고로 사왕 나오면은 정말 엄청날 거예요. 원피스 해적무쌍 3 사왕 대박 세트입니다. 히토노 심바이 쇼르바이가. 기사마가 자마데 쪼또 하즈시타가노. 신조우 쓰라누케바 라쿠잣타로니. 나 진베. 분홍 머리도 나오려나? 루피 친구? 뭐지? 아! 크래기. 아, 간지나네. 진짜 죽으려고 하는 거지. 여기서 튀어나온 거는 얼마나 아카이노 화가 많이 났겠어 지금. 얘는 솔직히 잽이 안 되는 애잖아. 그리고 수고해요. 수고. 크로코더의 말도 아직 다 안 끝난 것 같은데 죽었네. 마르코 달라. 우와 마르코 달라. 오, 와, 역시 탐나 마르코. 마르코 다른데? 자, 수고해요. 오, 체력 단 거 봐. 와, 이거 그냥 막 싸면 안 되겠다. 우와. 여기는 좀 최종전 같은 느낌인데 이거. 스토리상 엄청 세졌네. 캐릭터들이 스토리상 난이도를 올리기 위해서 세졌어요. 아노 무디와라 고조노 타메니 이노치 오토시타인카. 우리도치와 쯔인 가드. 오이츠노 소코 시레네 슈렌 토 치카라 오 모노와타리니 시토. 오케이. 오마에라 토모 아로. 좋았어. 아, 이거 안 맞으면 안 되는데. 오케이, 들어가고. 오케이. 자, 마무리했고. 걸렸고, 마르코도 걸렸고. 오케이, 마르코도 걸렸고. 안 걸렸고.
요거는 걸렸지로. 걸렸지롱. 마무리지롱. 이거 가드 브레이크지롱. 수고요. 원피스도 리그합니다. 리그하면 참 재밌을 만한 상황 게임이기 때문에 저 밑에 해군들하고 해적들 싸우는 거 보세요, 여러분들. 가만 보면은 그런 게 있다. 이번 게임은 완전 대전 게임에 최적화를 둔 것 같아. 왜냐면 뭐 임팩트가 있을 때 애들이 슉 날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. 애들이 슉 날아가는 게 하나도 없고 거의 배경이다. 사람들이 한 번에 죽거나 그런 씬 자체가 없어요. 영상, 사진 이런 걸로는 모를까? 게임에는 그런 씬이 없어. 타타카이와 야마나갔다. 마린포드 오토소토스루 크로히게토 마모로토스루 센고. 텍스처가 많아지면은 내기 심하니까 일부러 그렇게 아예 만든 것 같아. 소레오 하바무 시로히게 카이족단의 대장たち. 増え続ける 희생자니 감아와즈. 마지막 한 사람까지 완전히 없애려는 해군의 사기는 꺾이지 않는데. 그때 한 명이 해병이 일어났대. 분홍머리인가 본데? 얘 이름이 뭐지? 얘. 아, 코비 맞다. 코비. 얘가 대장 되려고 했는 애지? 가이헤. 뭐 야메마쇼요. 뭐 고래 이조 타타카우노. 야메마쇼요. 진짜 죽으려고 환장했네. 아카이노는 실제로 해군도 많이 죽였어요. 안 싸우려는 애들 명령 불복종으로. 이탈하는 애들도 타령한다 죽이고. 馬鹿じゃないですか! 誰じゃ貴様数秒無駄にした正しくもない兵は海軍。 눈이 건조해서 지금 눈동자 돌리는 거예요. 死ぬだけど僕は言ったんだ言いたいこと悔いはない. 내가 사왕 나오면 게임 끝난다 했지. 무조건 사왕 캐릭터 푼다. 사왕 무조건 플레이한다. 나 샹크스 나왔다. 아카가미노 샹크스다. 멋있다 진짜. 샹크스. 야 근데 야 이게 좀 그림 잘못 그려진 거 아니야? 목 두께가 장난 아닌데? 거의 효도르네. 시로히게 카이족단 선장 시로히게だけでなく 골디 로자의 息子でも ある 에이스. 그러니까 원피스 쪽이 흰수염은 또 얼굴 왜 저렇게 나왔어? 다가 급격히 변화した 상황은 세계를 激動の 시대에 또 미치비테이크. 시로히게의 領海を 카이족 애들 목라인이 드래곤볼인 줄 알았어요. 또 その 姿を 変えた. 職を 退いた 戦国の 後を 継ぎ 元帥となった 아카이. 아카이노 率いる 海軍 본부와 이건 몰랐네. 強力な 正義の 軍隊となり 海賊たちの前に立ちはだかるのだった. 원수가 된 거야? 진행 되게 빠르네. 아카이노 2년 전 레벨 5가 됐네요.
에피소드 아카이누 편 완료. 아카이누 너무 세가지고 진짜. 오, 에이스 편? 이건 진짜 의외인데? 이게 마지막 편인 것 같은데 에이스 편이 있네? 뭘까? 이제 에이스 시점에서 죽겠구나 또.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얼마 안 길 거예요. 영상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추가적으로 이제 유튜브 편에서 에이스 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조밤은 구독하기 들어가서 보면 영상 많으니까 거기서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